안녕하세요. Y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N을 눌러서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600각짜리면은 한60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N 눌러서 또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밀리미터 해주시고 뭐한2500, 250 정도로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크롭이 있거든요. 크롭을 클릭을 하고 위에를 보시면은 뭐 비율대로 하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사이즈 입력해서 이제 그 임의의 값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 600각짜리가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스퀘어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얘를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사각형이 비율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임의의 크기만큼 요 정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엔터.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A 전체 선택, 그리고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여기 옆으로 넘어와서 컨트롤 V. 근데 얘 사이즈를 줄여야 되니까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게끔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 그리고 다시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V. 그리고 단축키 V입니다. V. V를 눌러주시고 얘를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키보드로 방향키 아래로 3번, 왼쪽으로 3번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다시 지금은 보시면은 이전 상태로 지금 저희가 돌려야 되거든요. 컨트롤 알트 G 키를 두 번을 누르면은 얘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 엔터 한번 치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에서는 예 레이어 하나 숨겨주시고 컨트롤 V 그리고 사이즈 줄여야 되니까 컨트롤 T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맞춰졌다면 엔터 한번 치고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알트 G키 두 번. 그러면 얘가 다시 바뀌었죠. 여기서 엔터 한번 치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옆으로 넘어와서 예, 숨겨주시고 컨트롤 V 그리고 사이즈 컨트롤 T 줄여주시고 그리고 엔터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 와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컨트롤 알트 G키 두 번. 이번에는 요 밑으로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엔터 한번 치고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서 얘는 숨겨주시고 컨트롤 V. 사이즈는 컨트롤 T. 그리고 엔터 치고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V. 예, 이렇게 하면은 금방 만들어지죠. 그리고 얘네는 또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얘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내려주면 얘가 카피가 되죠. 카피가 되고 여기서 Ctrl T를 해주면 얘가 회전이 됩니다. 여기서 Shift를 누르면 얘가 스냅이 걸리면서 회전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주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확대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움직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뒤집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경을 이 잠금 해제를 해주시고 단축키 C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한테 맞추고 얘한테 맞추고. 지금 이게 비율대로 돼 있어서 그런데 얘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이제 줄눈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Save As 해서 JPG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재질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 주시고 뭐 한 3000에 3000짜리 하나 해주시고, 여기서 재질 저희가 만든 거 이게 2412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때려주면 되겠죠. 이제 이게 반복 작업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자신만의 그 재질, 그 타일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전우 아이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